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때 게임 처음 시작할 때가 좀 힘든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대신생명에 다니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처음에는 12등 하는 동상에서부터 3등 하는 은상부터 여러 번 한 네 번 정도 하다가 보니까는 먼저 대상 한 사람이 호텔에서 막 중전마마 옷을 입고 무수리가 막 쭉 따르고 막 막 저도 그때 저 쓰리가 이제 시상으로 걸렸는데 그게 막 밑에서부터 막 쫙 올라오고 막 안개가 끼고 막 그걸 보니까 아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IMF 시대예요. IMF. 예. 근데 나는 IMF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잘 됐어요. 또 예.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대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니요 내가 다단계인 줄도 모르고 다단계에 와서 누가 나를 모셔갔어요. 아, 그러니까 생명보험쪽에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1년에 연봉 1억 4천 2억 5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뭐야. 맞아. 예. 거기에 가니까 요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야. 잘 됐죠. 막 근데 나중에 간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돈이 돈만 다 까먹고 까먹기만 그렇죠. 예. 왜 아이디가 돈벼락인지 이제 조금. 예, 예. 근데 어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게임 딸이 권해서 했는데 좀 위로가 됐어요. 그 게임이 처음에는. 그때는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못 하겠어요. 뭐 해요? 그러면 놀아요. 이 소리 한 바퀴 못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막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예. 지금 이 게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눈물까. 와, 세상에. 와 이거 없으면 안 돼 친구가. 나도 모르겠는데 예. 그때 당시는 예. 그게 막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잡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해하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막 사실은 이해는 해요. 어머니가 거기 나도 이해해. 예, 어머니가 빠진 것을 이해하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있네요. 어머니 빠져. 지금 눈물은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좀 눈물이 야. 나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서글퍼서 눈물 나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도 생각나고 지금 내 이런... 자신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자식들 보기도 미안고 신랑 보기도 미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어머니. 지금 근데, 아버님이 네. 얼마나 외로울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버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손잡고 뭐 이렇게 손잡고 어딜 간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님? 아니, 네, 손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최근에 한 번도 없어요? 예. 언제 잡아보시고 아직 못 잡아보셨어요? 컴퓨터 부시기 전에. 1년 전에 컴퓨터 그만하라고 한 자리 떼려고 잡은 손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손이 딱 잡혔는데. 내가 치면 되잖아. 진짜 어머님도 노력하시고 가족들도 노력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런 일환으로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신 거거든요. 어머님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일단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이죠. 작년에도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하시다가 양배추를 채칼로 이렇게 쓰시다가 새끼손가락이 이 정도 진짜 날라가서 응급실에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지혈이 안 돼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응급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붕대를 감고 또 바로 나오셔가지고 게임을 하시고. 네. 더 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10년째 당뇨가 있으세요. 아이고, 이거 피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혈당과 저혈당이 1년에 이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저혈증 될 때는 쓰러지기까지 하시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까지 노트북을 들고 가시니까는. 야, 네. 그건 심각하네. 제가 당뇨가 90년도였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와우. 아침 저녁 약을 당뇨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200에서 300이에요. 예, 그런데 낮에 이렇게 200, 300인데 아침 새벽 5시, 아니 3시, 4시 이렇게 되면 저혈당이 떨어져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막 진짜 완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어쨌든 어머님도 알아요. 아시죠? 어머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시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안 하려고 막 일을 안 물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그래, 노력을 해봤어요. 했어요. 어떤 노력들 하셨어요?
그냥 컴퓨터 방에 안 갔죠. 안 가고 다른데 이제 밖으로 좀 나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모임 같은 거 있어도 안 가요. 위세에 더 바짝 빠졌어요. 어머님은 이걸 끊고 싶어요, 제대로? 그런 마음은 있어요? 끊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도와달라고 하세요, 가족들한테. 근데 아니, 가족 둘이 다 아들을 기다리고 아니 제가 볼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볼 때 진심이 아니세요. 진심이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100%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지금 여기서 100% 끊으면 되게 슬퍼져요. 적당히 끊으시고 즐기세요. 즐기는 건 좋은데 너무 가버리니까 그냥 즐기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골프 선수,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도 자기보다 못 치는 코치를 두는 게 왜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래.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방송 나갈 때 꼭 어머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좀 결단을 내리긴 내려야 되겠구나. 맞아요. 나중에 꼭 방송 보시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